주제문 몇 번으로 올라왔어, 29번? 2번. 2번. 그쵸. 1번, 어제 M반이랑 수업할 때는 1번으로 나왔거든? 근데 1번은 동물을 의인화했을 때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특징 얘기하는 거야? They can talk in human language라고 하니까. 사람의 말을. 그쵸, 언어적 특징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봤을 때 3번부터 6번까지 계속해서 어떤 특징 얘기해? 말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냐? 손을 쓸 수 있다는 등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2번을 주제문으로 골라야겠죠? 1번이 아니라. 노티스 하면은 뭐 눈치채다, 알아채다라는 뜻인데 노티스에 에이블이 붙었으니까 노티서브? 눈에 띄는, 이제 눈에 띄는. 동사는 주어는 characteristic이죠. 동사가 is고 projected부터 과거분사로 이렇게 수식되는 거잖아. project는 투영하다고 돼? 네. the most로 최상급 형태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가장 눈에 띄는 인간의 특징 있잖아. 근데 이게 동물에게 투영이 되었는데 그 특징이 뭐야? 그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인간의 언어로.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동물을 보니까 그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피지컬리, 신체적으로 있잖아. 동물 만화 캐릭터랑 그 장난감들 있죠. 근데 얘네들이 만들어졌거든? After 무엇무엇을 본떠서. 전치사 After 무엇무엇을 본떠. 지금 주절의 동사 형태 능동태냐 수동태냐? 주절 수동태죠. or deformed로 BPP 수동태 deform이 형태잖아. 근데 D가 붙어서 변형 하다. 근데 여기선 수동태니까 변형되다 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어순 기억나죠? search 어명 어순인가? search 어명 여기서 형용사가 빠진 형태죠. 이해되지? 원래 search 어언형 명 어순이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형용사가 빠진 형태죠. search 어명 어순이다. search 어명. 서치 어 형명 어순 알죠? 형용사 명사. 그 다음에 여기서 as to resemble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질문이 나왔는데 그냥 투부정사 처리해서 way 수식해주는 식으로 해석하면 돼. 그럼 as는 뭐예요?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아... 구조는 됐어? 네. 동물이 말을 하네? 인간의 관점으로 보니까 1번 문장에서는 2번 문장. 근데 신체적으로 동물 만화 캐릭터나 이 장난감들 있잖아, 이게 만들어졌거든? 동물을 본따서. 뭔지 알죠? 니네 달고 다니는 가방 인형 같은 거 생각해봐. 동물 본따서 만들어진 거잖아. 맞아? 네. 또한 most often을 한 덩어리로 취급하면 돼. 부산대 most가 붙었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또한 빈번하게 자주 변형이 되는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인간을 리셈브? 닮아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변형이 된답니다. 그렇잖아. 그쵸? 쥐가 어떻게 손이 있냐고, 옷 입고 모자 쓰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전부 다.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을 의인화해서 결국에는 표현한다는 거죠. 만화 캐릭터나 토이들에 있어서. 이것이 뭔지 한번 고민해봐. 이것이 성취가 되거든?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성취가 되냐면 그들을 보여줌으로써. 근데 어떻게 보여줘? human like, 인간과 같은 facial features 하면 직역하면 표정의 특징이거든? 그쵸? 인간과 같은 표정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건 누구야 결국? 누구를 보여주는 거냐? 그쵸? 그쵸? 얘네 얘기하는 거죠. 캐릭터스랑 토이스 지칭하는 거죠. 데미 지칭하는 거. 이 전치사 위드 뒤쪽으로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거 명사 두 개 뭐야?
features랑 Legs. Legs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또 그 캐릭터들이랑 장난감들을 어떻게 보여줌으로써요? 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줘? 인간 같은 표정의 특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거든? 그리고 또 어떻게? 디폼도 변형된? 앞다리 앞다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거든. 근데 이 앞다리가 뭐를 닮아있어? 인간의 손. 그쵸, 인간의 손, 사람의 손을 닮아있거든. 아까 내가 이미지로 보여준 것처럼. 그럼 디스가 함축하는 건 뭘까? 그쵸, 인간 2번 문장인데 그걸 일반적인 진수로 바꾸면 동물의 의인화죠, 의인화. 동물을 어떻게 인간처럼 표현하냐. 인간의 얼굴 특징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손 같은 거를 닮은 앞발을 만들어내잖아. 그건 발인데 마치 손처럼 사용하게 만들잖아. 더 최근에 애니메이티드 만화 영화에서 이 추세라는 게 뭐였냐면 2는 여기에서 원래 투부정사 표시 잘 안 하잖아. 얘 지금 비동사 이제 has been 얘 현재 완료지. 현재 완료인데 이 비동사 뒤에 보어로 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보어 즉 명사야. 투부정사의 명사적 돼? 네. 더 최근에 만화 영화에서 있잖아, 이 추세라는 게 뭐냐면 동물들을 보여주는 것 이어왔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동물을 진짜 동물처럼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얘네? 근데 있잖아, 그것들은 여전히 그들의 앞다리를 사용하죠. 마치 뭐처럼? 인간의 손처럼. 예를 들면은 사자가 집어서 들어 올릴 수 있죠. 조그만 물체를 한 퍼. 발 말도 안 되잖아. 사자가 어떻게 발 하나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냐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뭐해? 얘기하죠. 적절한 그쵸, 표정, 얼굴의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표정이야. 얼굴의 표현이니까 이게 표정이 되는 거야. 사자나 호랑이가 무슨 표정이 있냐고. 항상 똑같은 얼굴인데. 돼? 여기서 두 개 다 데이가 지칭하는 건 뭘까? 데이 스틸이랑 데이, 이 둘 다. 명사 하나로 불러봐. 아니 정신 차려. 애니멀스겠죠. 일단은 최소한 복수명사를 골라야지. 어? 동물들이 그들의 앞발을 사용하겠죠. 어? 이 데이 두 개가 지칭하는 건 애니멀스? 응? 이런 거에서 순서 대열이나 문장 삽입으로 맞추면 된다. 네. 그다음 6번 문장에 이거 이제 모르면 진짜 큰일이죠. 유주도 관련 표현 3개 알죠? 네. 기억나? 뭐뭐하기 위해 사용되다인 거, 주어져 이렇게 묶이고, make 뒤쪽으로, 얘 지금 주어를 수식해주는 주격 관계대명사 안쪽으로, make 뒤쪽으로 목적어 더부터 character 쓰죠. 네. 그 다음에 얘 목적격 보어잖아. 맞죠? make me happy랑 똑같은 문형이죠. 그럼 strategy의 동사는 뭐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잖아. 이거 틀린 친구 없죠, 29번. 네. 이게 되는 거죠. 주어 스트래티지 단수고 동사는 단수 동사인 is 되냐? 네. 기부 여기에서 무슨 동사야? 수여 동사죠. A에게 B를 주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되냐? 수여 동사로 뒤에 목적어 두 개. 일반적인 전략이 뭐냐면 그게 사용이 되거든. 뭐 하기 위해서? 동물 캐릭터를 더 감정적으로,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일반적인 전략이. 근데 누구한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야? 보스 A&B? 아이가 어른들에게. 뭐 하면은 좀 니네가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느끼냐? 그들에게 뭐를 주는 거야? Enlarged? 확장되고, 그쵸? 확대되고 디폼드, 변형된 아이와 같은 특징을 주는 거죠. 뭔 말인지 얘네? 뽀로로 생각해봐. 이등신이잖아. 어? 아이와 같은 그러한 형태를 주잖아. 눈도 키우고. 뭔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럼 얘 있잖아, 내가 여기까지 2번 영광 펜 칠게. 그럼 얘 that is 생략 가능해? 네.
생략 가능하죠. 주간 플러스 비동사니까. 그러니까 얘 이렇게 써도 돼? 네. 그렇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주간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면 뒤에 뭐가 남아? 분사나? 형용사 나옵니까? 즉 남자. 그러니까 유주도 지금 어떤 형태 남은 거야? 과거? 분사. 분사 남은 거다. 무슨 말인지 지금 흐름이 이해 돼? 네. 그래 흐름이? 아 4번 문 3번 문장까지 이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동물의 의인화 하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최근에는 어떤 좀 노력이 있는 것 같아. 동물이 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그런다고. 어? 인간처럼이 아니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발을 손처럼 쓰고 표정을 갖고 있다고.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결국엔 인간의 특징이 투영되는 거죠, 동물에게. 뭔 말인지 이해 되죠? 30번.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 게 4번 문장부터잖아. 4번 문장부터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그의 가장 잘 팔리는 T모델 포드가 나오는데 나는 경영학과라 이게 되게 익숙하거든. 이게 최초로 대량 생산된 차종일 거야.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거예요. 이거 이거야. 아직까지도 포드사가 있어서 이렇게 자동차를 내고 있거든. 근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상표가 이거야. 포드 파란색 안에. 그쵸?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딴 거네. 이 사람은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뭔 말인지 되죠? 네. 우리가 함축 썼던 거에 3번 영광펜 치고 시작합시다. 2번 문장에 디스가 함축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두 번째 줄에 디스가 함축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이거 아마 30번 거의 다 틀렸을 거거든 너네. 어휘 문제. 5번 문장에 이게 뭘 어떤 이게 함축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생산은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 자신의 수율.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거를 알아야지 이 스트렝스들을 디스트로이드로 바꿀 수 있거든. 어려워. 이게 마케팅 개념이라 산업혁명이랑 같이 묶어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 Industrial Revolution 기억나죠? 산업혁명 하면 두 가지만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기억나면 된다고 했잖아. 첫 번째는 뭐야? 증기기관이 발명됐잖아. 기계의 힘을 사용할 수 있어서 매스 프로덕션, 그쵸?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지문을 보면. 그리고 이거 주절의 주어 뭐야? 1번 문장에 시프트죠. 전명으로 묶이고 얘 동사잖아. 그 다음에 when부터 세모가로로 묶이면 되죠. 네. 돼? when은 부사절로 뭐뭐할 때라고 해석하잖아. 근데 이거 직역하려면은 어떻게 해석해도 되냐면 이거 아마 이 문장 해석 안 되지 않을 거거든. 왜냐면 너네 여러 번 봤잖아. 그 프린트 반쪽짜리 쓰려고. 그 프린트 쓰려고. 두 번째 줄에 became 있지. 얘 비동사류라고 생각하면 돼. 비동사류. 그래서 뒤에 형용사 보호가 몇 개 나와?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니까 affluent 형용사죠. 그 다음에 competitive랑 마지막으로 end로 묶고 spread인데 얘는 결국에 PP 형태인데 과거 분사도 결국엔 형용사잖아. 그래서 이 세 개가 지금 became의 보어로서 이 세 개가 병렬되는 거야. 분사는 뭐라고? 형용사라고 했다. 그러니까 affluent, competitive, spread가 지금 병렬되는 거야. spread는 3단 변화가 똑같아. 뜻이 뭐야? 퍼뜨리다야. 퍼뜨리다니까는 지금 BPP 형태가 돼서 퍼지게 되는 거고. 되냐? 주요한 philosophical, 그 철학적 변화 있잖아. 근데 어디에서 변화가 발생한 거냐면은 판매의 개념에서 변화가 발생했거든? 왔거든?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언제 판매의 개념에 있어서 변화가 발생했냐면 그 언제냐면 산업사회라는 게 더 어떻게 됐을 때요? 어플런트? 부유해지고 더 경쟁이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더 지오그래피컬리 지리적으로 퍼지게 되었을 때 몇 년도에? 40년부터 50년대에 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더 많아지고 사회 경쟁도 심해지고 널리 퍼져 살게 됐을 때 판매 개념이 변해졌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것은 얼라우르 동사 문형이죠. 보이죠? 이것은 기업이 A가 투부정사하도록 만들다. 기업이 발달시키도록 만들었죠. 되냐? 뭐를? closer, 비교급이죠. 더 가까운 관계를 구매자와 고객과 그리고 그것은 인턴 결국에는 만들었죠. 지금 made는 여기서 무슨 동사야? 사역 동사죠. 그러니까 고객이랑 가까워지다 보니까 결국에 위치는 앞 문장 전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결국에 가까워지다 보니까는 기업을 어떻게 만들었어? realize? 깨닫게 만드는 거야. 뭐를 깨닫게 만들었어? 충분하지가 않구나. 뭐가? 질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게 합리적인 가격에 돼? 그럼 여기서 이토 가져와 진조 맞죠? 되냐? 구조 이렇게 해봤어?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니까 그냥 물건만 내놓는다고 팔리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고객이랑 구매자랑 가까이 지내봤거든? 그러면서 뭘 느낀 거야? 아 이게 내가 상품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를 느끼게 됐다는 거죠. 사실 있잖아. 여기에서 이투도 가져와 진주어라고 생각하면 돼. 똑같이 essential, 필수적이긴 해. 상품을 전달하는 게. 근데 어떤 상품? 고객이 실제로 원하는 상품을. 구체적인 사례 나오잖아. 헨리포드 있죠. 이 사람 그의 베스트셀링, 가장 잘 팔리는 T모델 포드를 생산해냈거든. 한 가지 색깔로죠. 오직 검정색으로 아까 이미지에 보여준 것처럼 1908년에.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가 않죠. 여기서 디스 감축하는 건 한 가지 색으로 판매하는 그쵸. 상품을 한 가지 색으로 판매하는 거죠. 땡? 말이 돼? 안 되잖아. 그 휴대폰이고 노트북이고 심지어 과자도 여러 가지 종류로 출시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번 문장에서 디스 감축하는 거는 결국 짧게 쓰면 뭐야? 판매 개념에서의 그쵸? 철학적 변화죠. 즉 판매 개념의 철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생각이 변화돼서 아마 철학적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질문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건 다 대답해 줄게. 네. 그 사회가 현대화된 거 있잖아. 얘 인과관계 동사인거 혹시 알아? 그쵸. 무엇 무엇으로 이어지다 야기하다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 주어는 원인이야 결과야? 원인이야. 이걸 알아야 돼. 인과관계 동사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거든. 영어는 인과관계가 엄청 중요해. 이게 원인이야. 사회가 현대화됐지. 그래서 결과로 뭐가 온 거야? 그쵸. 마케팅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 가능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돈도 많아지고 응? 경쟁도 심해지니까 사회가. 이 사회의 현대화가 뭔지는 1번 문장의 when 부사절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해야 돼? 사회가 현대화되니까 이게 뭘로 이어져? 마케팅 혁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파괴해버렸어. 관점을. 어떤 관점? 생산이 그것 자신의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관점을 파괴해버렸답니다. 여기서 대세 쓰임은 일단 뭘까? 동격이죠. 그럼 이게 뭘까? 생산이 그것 자신의 수요를 만들어낼 것이다? 결국 생산하면 뭐 할 거라는 거야? 소비자들이 만들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그쵸. 생산하면 무조건 팔린다. 생산하면 그냥 무조건 팔린다라는 관점이었거든 예전엔. 왜냐면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으니까. 우리 이 이화마을에 산다고 생각해봐. 옷 한 벌 지으면 어때? 한 달에 하나 상의 우리 스웨터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때? 그냥 만들기만 하면 너도 나도 사겠다고 할 거란 말이야. 겨울에 추우니까. 인간의 힘 만 사용했을 때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잖아. 고객이랑 그
디자이어, 욕구 있죠. 그들의 다양하고 그리고 가끔씩은 복잡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그 욕망이라는 게 기업의 포커스, 관심사가 된 거죠. 되냐? 결국에 주제문은 몇 번으로 올래? 6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네. 이거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과거에는 어땠어? 생산만 하면 팔린다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현재는 뭐를 만들어야 돼? 어떤 상품?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야. 한 줄 정리할 때 한번 능력껏 해봐. 그다음 31번. 아, 이 질문, 이런 질문만 나오면 너무 고맙죠. 그쵸? 주제문 몇 번으로 골랐어? 2번이요. 그쵸? 1번이나 2번 고르면 될 것 같거든? 그쵸? 근데 2번이 명확하게 서쪽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2번으로 고를게요. 1번도 괜찮을 것 같아. 난 1, 2번 둘 다 쳤어. 이런 질문은 쉽지? 맞아요. 할만하지? 아니, 제가 시험 볼 때 좋았어요. 디펜드 오는 니네가 알고 있는 뜻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무엇무엇에? 의존하다죠. 근데 중요한 뜻은 2번이거든? 별표까지. 무엇무엇에? 영향을. 그쵸. 이게 꼭 알아야 돼. 이래, 이게 더 이해가 잘 돼. 이 뜻이. 무엇무엇에 영향을 받다? 이 뜻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될 때가 많아. 중요한 포인트부터 짚고 가면 3번 문장에 sizable enough to have 이문형이 뒤에 또 나오거든? 이거 sizable은 얘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얘 품사 최소한 뭐야? 형용사잖아. 형용사, 부사, enough 투부정사. 그쵸, 투부정사. 뭐뭐할 만큼 충분히 뭐뭐. 혹은 부사면은 뭐뭐하게. 꼭 써놔. 뒤쪽에 또 나와. 이 표현이 똑같이. 형부 이너프 투부정사 뭐뭐할 만큼 충분히 뭐뭐한 뭐뭐하게. 디퍼 동사 뜻이 뭐냐? 그쵸? 사람들은 달라. 우리 진짜 다 다르잖아.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은 더욱더 많이 다르고 사람들은 다르거든? 무엇에 있어서? 얼마나 빠르게 그들이 그들의 그쵸? 생체 시계를 리셋? 재설정할 수 있는지에 다르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차로 인한 피로감이죠. 제트레그? 되냐? 그리고 그 회복의 속도라는 게 무엇에 영향을 받아? 여행의 방향에 영향을 받는데 무슨 말인지 되지? 일반적으로 it to 가져와 진주어 더 쉬워. is toward 얘 지금 부사거든? 동쪽으로? 아 서쪽으로 쏘리. 서쪽으로 비행하는 게 더 쉽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게? 너의 하루를 그쵸, 늘리는 게 연장하는 게 무엇보다? 그러니까 여기 뭐 그쵸? 여기 뭐가 생략됐을까? 이즈 오른쪽에. 형태를 바꿔. 바꿔? 이지. 그쵸? 이지. 그러니까 이거 비교급 표현이 여기 이 화면 봐봐. 화면 한번 봐봐. ER, THEN. 이 비교급 표현 알죠? 비교급 표현 다음에 THEN 나오는 거 두 개 이렇게 묶여지는 거다. 뭔 말인지 되지? 선생님, 응? 위쪽에 랭슨까지 진주어로 보는 거예요. 응, FLY AND LENGTHEN이 두 개가 지금 병렬되는 거야. TO FLY AND LENGTHEN이. 그 다음에 뒤쪽에는 뭐가 병렬돼? THEN 뒤쪽으로는 FLY랑 SHORTEN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고 AND 사이로. 2번 문장 일반적으로 더 쉬워. 서쪽으로 날아가서 너의 하루를 늘리는 게 더 쉽다고. 그러니까 잠 오히려 조금 더 안 자고 버티는 게 더 낫잖아. 그쵸? 무엇보다? 쉬운 것보다 동쪽으로 날아가서 이시지칭하는 건? 그쵸? 유얼 데이를 짧게 하는 것보다
자려고 해도 잠이 잘 안 오잖아. 이러한 동사 쪽의 차이라는 것은 비행으로 인한 시차의 피로감으로 인한, 그냥 제트랙이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알지? 니네 해외로 여행 갔을 때 시차 많이 나면 피곤하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동사 쪽의 차이라는 게 사이즈로 어때? 그럼 충분히 커. 뭐 할 만큼? 영향을 미칠 만큼. 어디에? 스포츠팀의 퍼포먼스? 수행력 혹은 경기력 혹은 성과에. 아무렇게나 니네가 이해만 되면 돼. 우리가 아는 표현 뭐 있어? Have, on, impact on.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이 사람의 이제 주장을 계속해서 굳건히 하고 싶잖아. 내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이제 연구까지 들고 있네. 연구는 발견했어. 팀 있지. 비행한 팀 서쪽으로 significantly 상당히 더 잘 수행한다는 거죠. 팀보다. 어떤 팀보다? 동쪽으로 그쵸. 비행한 팀보다. 전문적인 베이스볼에 있어서도, 농구에서도 그렇고, 야구죠. 젠장. 배스킷볼이 농구고. 전문적인 야구에서도 그렇고, 컬리지 풋볼은 여기에서 미식축구, 대학 미식축구에서도 그랬답니다. 전문 선수들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그렇게 성과를 더 유리하게 냈다는 거죠. 네. 서쪽으로 여행했을 때. 혹시 여기에서 배럴의 원형이 뭔지 알겠어? 웰. 좀 하네. 그쵸. 웰이죠. 웰. 선생님, 어제 시그니피컨트니까 배럴을 수식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비교급 강조 대신에 이게 쓰인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예수시켜주는 거니까. 퍼퓸. 배럴의 원형은 웰 아니면 굿이잖아. 근데 여기선 동사를 수식해주니까는 부사인 well이라고 지금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더 최근에 연구 있잖아. 몇 명의, 4만 6천 명의 메이저리그 그 야구 게임? 이것에 대한 더 최근의 연구는 뭐를 발견했어? 추가적인 증거를 발견했죠. 그쵸? 동쪽으로의 이동이라는 게, 여행이라는 게 더 힘들다. 서쪽으로의 여행보다. 여기서 대또 역시나 쓰임이? 동격. 동격? 즉 서쪽이 훨씬 낫다. 여행하는 게 하루를 늘리는 게 더 낫다. 안 자는 게 낫지 일찍 자려고 하면 잠이 잘 안 오는 거. 근데 안 자면 피곤하지 않아요? 왜 졸리지 않나? 전 항상 피곤해서 잘 모르겠네요. 아... 헷갈리는 단어가 두 개 나와서 그것부터 칠 건데 뜻이 뭐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아? set out 뜻이 뭐래? 착수하다. 그쵸. 무엇무엇에 착수하다. 착수하다. 일을 시작하려고 딱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over 2번 문장 주어. over optimism. optimism이 뜻이 뭐야? 낙관주의. 낙관주의죠. 근데 over이 붙었으니까 지나친 낙관주의가 되는 거야. 이 optimism으로 뜻을 써줄게. 왜냐면 이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거든. 6번 문장에 set about 예. 그쵸. 무엇무엇을 시작하다. 그 프린트 보고 질문은 이해했죠? 예. 그러면은 주제문을 몇 번으로 고를래? 나는 3개 차원인데 지금 보니까. 저는 8번을 좋았어요. 그쵸. 8번. 태영이는? 태영이 8번. 그쵸. 8번 1번 또. 그쵸. 1, 8, 4. 나도 이렇게 쳐놨네. 1, 8, 4. 1번 문장이 뭔데? 왜 속닥이야? 뭐야? 얘기해. 인줄이가 너무 웃긴. 어? 인줄이가 너무 웃겨서. 맞아. 1번 문장 구조 어떤 부분이 안 됐던 걸까? 이거 근데 S반 질문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지금 섞여있어. S랑 M반 질문이. 주절에 주어 먼저 골라봐. You and I. 구조상의 주어. 이. 그쵸. 얘죠. 얘도 역시나 가주어 진주. 네. If에서 세모가로 열잖아. 네. 만약에 너가 자신감 얻고 싶지. 근데 어떤 자신감이야? 오는 자신감이죠. 뭐로부터? 성. 그쵸. 이루는 것으로부터, 성취하는 것으로부터. 어치빙의 목적어니까 what이죠.
너가 착하려고 착수한 그 착수하려고 했던 것을 하려고 착수했던 것. 하려고 착수했던 것을 이룸으로써 오는 자신감 갖고 싶지, 니네. 그쵸? 매일 이렇게 동그란 괄호는 여기서 묶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묶을게. 돼? 네. 이렇게 해왔냐? 네. 좀 하는데? 이치데이에는 동그란 괄호를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왜냐면 부사니까. 이치데이에 동그라미 해도 돼. 네. 돼? 네. 그러면 뭐가 중요해?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 띵스는 여기서 일이 얼마나 걸릴 얼마나 많은 테이크가 여기에서 의역돼서 시간이 걸리다로 해석이 됐거든. 일이 how long 얼마나 많은 시간이 be going to 걸릴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EYX 문법 17페이지 외우는데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나친 낙관주의 있죠. 성취될 것에 대해서. 근데 어디 내 특정한 기간 이내. 그게 문제래. EYX 문법 17페이지 그거 한 3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낙관주의가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무슨 말인지 해야 돼? 네. 그러니까 그것에 워크 노력하랍니다. 워크 뜻 엄청 많잖아. 네. 여기는 노력하다. 노력하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명령문이거든? 이 4번 문장에 두 번째 줄에 end 보이지? 이 e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뭐야? 메이크랑 런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찾기 쉬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 찾으면 되거든. 근데 왼쪽이 두 개. 그러니까 명령문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이것도 구조가 질문이었는데 메이크랑 런이 병렬이죠. 네. 이것만 알면 다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좀 어렵긴 하다. 웬에서 무슨 거로 열어놨어? 동그라미 네모. 그쵸. 네모야 네모. 해서 이거 해 나도 왜냐면 처음에 나 혼자 수업 준비할 땐 세모로 묶어왔거든. 근데 학원에 와서 한번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네모더라고. 다시 읽어서 찾아내거나 내가 수업하면서 깨달는 부분이 있거든. 왜냐면 런을 해석까지 병행하면 얘 전명으로 묶인 다음에 이 웬이 목적어가 돼. 런의 목적어야. 목적어. 그러니까 이건 해석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 해석. 한번 해석해봐. 지금 시간 줄 테니까 그 문장만 4번. 쉽지 않네. 얘 왜는 결국에 얘 의문사잖아. 그래서 의주동이라고 의주동이기 때문에 얘 언제라고 해석해야 되네. 의주동은 네모 가로로 묶죠. 간접 의문문일 경우. 메이커 프랙티스 하면은 연습해라죠. 근데 니네가 외운 뜻으로는 무엇 무엇을 습관화하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예측하는 거를 습관화 한번 해봐. 그 시간의 양을 예측하는 거죠. 근데 어떤 시간이냐면 필요로 되는 시간의 양이죠. alongside 하면 무엇 무엇과 함께. 그쵸? 항목과 함께. 근데 어디에 있는 항목이야? 너의 그쵸? 해야 할 일 리스트에 있는 항목과 함께 필요로 되는 시간의 양을 예측하는 걸 한번 습관화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배우라는 거죠. 뭐로? 경험으로 배우라는 거죠. 언제 그 일이라는 게 더 많은 혹은 더 적은 시간이 걸리는지 예측된 것보다. 뭔 말인지 되니 젠장? 주의를 기울이라고. 또한 뭐에 있어서? 그 일을 맞추는 데 있어서 이용 가능한 시간에. 돼? 투는 여기에서 전치사야. 전치사. 이렇게 한 덩어리로 외우면 편할 것 같기도 한데. Give attention to 어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위에 써줄게. 이렇게 써. Give attention to 명사. 명사에 주의를 기울이다.
그러면은 이거 혹시 모르거든? 이 투가 전치사라는 걸 잊지 마. 전치사 뒤에는 어떤 형태가 나와야 돼? 명사 형태 나와야 되는 거. 그래서 얘 지금 동명사 나온 거야? 어떻게 써줄게? 전치사 뒤에 동 이렇게 명사나 동명사 둘다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일에 대한 예시를 나 보여주거든? 어떠한 일들이 있답니다. 너가 오직 이게 해석이 잘안 되는데, 근데 이해되기도 하거든?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해석되면 잘 해석이 안 되는 안 돼. If가 여하튼 의미하는 게 부사절 접속사 그 분류돼 있는 거 알지? 거기에 어디 항목에 들어가는지 알아? 조건이야. 그거를 염두에 봐. 일부 일들이 있거든? 너가 오직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야? 너가 상당한 시간의 양을 가져야만 이용 가능한.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야지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열이 나와 있다고요. 네 질문 이해 못했어. 부사절 접속사. 접속사 종류 몇 개야? 그거 물어본 거 맞아? 네개 중에 몇 번째야? 부사절 접속사. 네 번째. 세 번째는 뭔데? 명사절입니다. 이해했어? 네. 선생님, 내적인 어베일러블이 왜 뒤에서 시작해주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 아마 뒤에 어떤 게 생략됐기 때문에 뒤에서 수식해주는 걸 거거든. 그럴 땐 후치 수식이야. 그러니까 뒤에가 뭔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네가 생각했을 때는 Significant amount of available time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주잖아. 뒤에 뭔가 생략된 게 있을 거야. 지금 당장은 떠오르지가 않네. 어떤 포인트? 요지도 없다. 즉 무의미하다. 단어 외웠죠? 뭐 하는 게 이건 알죠? In, ing. 뭐뭐 하는 게 무의미해? 기어러? Try to잖아 일단은. Try to는 노력하다. Gear up 별표 단어 외웠어? 준비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게, 이 해석이 그렇게 안 돼. 노력하는 게 무의미해. 그러한 일은 이해돼? 언제? 너가 오직 짧은 기간만을 갖고 있을 때 이용 가능한. 그럼 여기에서 이거 이해하려면 그러한 일이 어떤 일인데? 또 나오는데? 서치 어, 명. 또 나오네. 여기서 그러한 일이라는 건 어떠한 일이야? 어떠한 일은 준비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문맥상 한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얘기, 이해죠, 이해. 뭔 말인지 이해돼? 당장 너네 내일 중간고사 시작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계획 세우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이미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스케줄? 계획해라. 그쵸? 시간을 계획해라. 너가 필요한. 그쵸? 얘는 의역해야 되죠. 더긴 과제라는 건더긴 시간이 걸리는 과제에 대해서는 너가 필요한 시간을 계획해라. 두 번째 동사. 그리고 짧은 과제는 두어라. 어디에다가? Spare moment. 남는 순간. 그쵸. 여분의 순간에. Spare 타이어 알지?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자동차 여분으로 갖고 다니시는 타이어거든? 여분의 남는 이란 뜻이야. Spare 타이어. 스페어 처리해야 된다고 하지 않나? 그 볼링 할 때도 남는 핀 같은 거? 그쵸? In between은 사이에 있는 여분의 시간에, 순간에 그 시간이 짧게 드는 과제를 더 넣으랍니다. 내가 예시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반쪽짜리 프린트에 써놨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그 다음 마지막 질문 오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알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후속작이래. 지금 여기 나온 그 1번 문장 봐봐. 루이지 캐롤이라는 사람이 1번 문장 봤어? 루이지 캐롤? 이 사람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 사람인데 그거 후속편으로 거기 나온 Through the Looking Glass? Through the Looking Glass라는 책을 썼대. 근데 앨리스랑
그 앨리스에 나오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나오거든. 근데 내용은 전혀 다르대. 전혀 연관성이 없는 후속작인데 보면 여기에서 그 동화책에 한 장면이 캡처된 거거든. 그 레드킨 붉은 여왕이 뭐 해야만 했냐? 하스트로 달려야만 했죠. Faster and faster. 더 빠르게. 비교급엔 비교급이잖아. 어떻게 이렇게 점점 더 빠르게 달려야만 했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녀가 있는 곳에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이 정확히 너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있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니네가 달려야 된다는 거야. 니네 입장에서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해야 돼? 왜? 해봐 뭐.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벽도 무시. 아니. 벽도산. 갑자기? 어느 세상에 있던 거야? 그게 아니긴 한데 사실 보니까 아니에요. 아니야? 그 너네가 엄청 지금 나름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나름 열심히 맨날 막 단어 처음에 왔을 때 생각해봐. 100개 보는데 거의 니네 30분 넘게 걸렸거든? 단어 시험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내 속이 터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니네 지금 단어 시험 100개 보고 채점하는 단 15분이면 15분도 안 걸릴 걸 빨리 보면? 무슨 말인지 해야 돼? 그러면 지금이랑 너네 지금 되게 발전한 거잖아. 마치 그 여우처럼 혹은 토끼처럼. 그럼 너네 지금 뛰어나졌어? 다른 니네 학익여고에 있는 372명? 이 학생들보다 더 뛰어나졌냐? 아니야.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걔네도 공부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력을 해야, 즉 달려야지 그나마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비범한 노력을 강조하는 이유를 알겠어? 노력은 그냥 일반적인 노력은 현상 유지를 위한 거고 비범한 노력을 해야지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거든. 뭔 말인지 되죠? 그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 같이 한번 보면 이거 우리 함축 썼던 거 This Redikin Effect.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아까 써줬던 표현이 그대로 또 나오거든. 5번 문장의 두 번째 줄 한번 봐봐. Long enough to make. 여기에서 long은 지금 형부 enough to 부정사 기억나죠? 여기에서는 형용사냐 부사냐? Live long 부사. 부사죠. 여기선 부사 enough to 부정사 형태. 아까 써줬으니까 두 번은 안 써준다.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어려워가지고 안 나오긴 할 거거든. 이 부분이 아마 잘 해석이 안 됐을 것 같아. 조금 있다가 니네가 관계사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이거를 복원시켜 볼 거거든. 원래 형태로. 그건 조금 있다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보면 이미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해했으니까. 루이즈 캐롤의 이 책에서 붉은 여왕 있지? 앨리스를 데려가. 경주에 데려가거든? 근데 이게 어떤 경주냐면 스루? 시골을 통과하는 경주에 데려가거든? 그들은 아까 이미지에 보여준 것처럼 둘이 같이 뛰는구나. 뛰죠. 그리고 또 뛰죠. 하지만 그런 다음에 앨리스는 뭐를 발견하게 돼? 그들이 여전히 어디 아래에 있어? 가푼나무 아래에 있는 거죠. 그들이 시작한. 되냐? That은 여기에서 무슨 격이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from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붉은 여왕이 설명하거든 앨리스에게. 여기 you see 너 이제 이해해? 여기 이것도 이투 가져와진 줄. 여기서 takes는 무엇 무엇을 필요로 하다. You can do는 이렇게 묶으면 되죠. 왜냐면 여기에 running 오른쪽에 뭐가 생략돼 있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여기 너 이제 이해하겠냐? 그걸 레드킨이 얘기하는 거죠. 앨리스한테 모든 뜀박질 뛰는 게 필요하다.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뜀박질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는? 같은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자 가끔씩 이 레드킨 이펙트를 사용하거든. 진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얘들아, 디스 레드킨 이펙트를 내가 함축을 쓰라고 했을 때 이 위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위에서 디스라고 지칭됐다는 게 이미 위에서 언급된 거거든. 이 밑에서 찾으면 안 돼. 토끼나 그 여우가 나오면 안 된다고. 이 위에서 찾아야 되잖아. 뭔 말인지 있어? 이해돼? 디스 레드킨 이펙트가 뭐 함축하는지 프린트에서 적어 지금. 그 반쪽짜리 프린트해서 적으면 된다. 다 적은 사람은 5번 문장의 주절에 주어요. 그쵸? 레비츠 두 번째 줄에. 동사만 뭐뭐 다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투부정사를 동사 처리해서 해석해야지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거든? 이 경우가 그 경우야. 여우가 진화해서 뛰잖아. 무슨 말인지, 뛰기 위해 진화하는 게 아니라 여우가 진화해서 뛰잖아. 더 빠르게. 그래서 그들이 더 많은 래빗을 잡게 될 수 있다면 되냐? 그러면 오직 더 fastest니까 가장 빠른 래빗만이 살 것이죠. 길게, 충분히 길게. 그쵸? 뭐 할 정도로? 다음 새로운 세대를 만들 정도로. 토끼 세대를 가장 빠른 토끼만이 다음 세대 자손 번식할 수 있다는 거야. 생존해서 번식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어떤 새로운 토끼 세대가 되겠어? 훨씬 더 빨리 뛰는 토끼 세대가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우월한 종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야. 환경에 적응한.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 적자 생존이죠. 적자 생존. 돼? 그러한 경우에 있잖아. 물론 오직 가장 빠른 여우가 충분한 토끼를 잡겠죠. 그래서 뭐 하겠어? 번성하고 패스온. 물려줄 수 있겠죠. 넘겨줄 수 있겠죠. 그들의 유전자를. 이거 위치 케이스 있잖아. 지금 구조는 이해돼? 이미 대시 여기에서 문장은 끝났지. 네. 부사절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랑 동사 끝난 거잖아. 여기까지는 이해해? 근데 뒤쪽으로 문장이 부연설명 된다고 했을 때 인 위치 케이스에 몰라도 되는데 일단은 얘 문장 두 개로 자를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하고 있는 거냐면 위치는 여기서 관계 대명사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 관계 대명사의 역할이 뭐야? 관계 대명사니까 관계시켜주는? 접속사. 그쵸. 플러스 대명사 역할이잖아. 그럼 여기서 접속사 뭐가 적절할 것 같아? 그쵸. 엔드. 그 다음에 and in this case가 되는 거거든. 이거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왜냐면 이거 그러면 위치가 해주는 역할이 결국에는 뭐야? 밑에서 어떤 단어 두 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위치가 and랑 this. 그럼 얘는 관계 뭘까? 위치는 관계 형용사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 this라는 지시 형용사 역할을 해서. 우리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만 알잖아. 근데 여기서 관계 형용사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안 나와. 6년 넘게 여기에서 일하면서 딱 두 번 나왔어. 근데 그게 오늘이야. 그러니까 몰라도 상관없다는 게 포인트다. 되냐? 이분도 비록 그들이 달리지라도 그 두 종은 여전히 있겠죠. 어디에? 같은 자리에. 뭔 말인지 이게 뭘 함축하는지는 알죠? 이해되죠?
주제문 그러면은 몇 번 고르면 될까? 몇 번을 골랐어? 채영이랑 너랑 5번이요. 5번? 저랑 이래 다른 거. 어디 불렀어? 5번. 5번이야? 5번이 좀 더 구체적이긴 하다. 나는 6번 골라오긴 했는데. 아 뭐야? 전 6번이요. 알아서 한 줄 정리하세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지?